네, 안녕하세요. 공단계 연구사 문동균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18년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르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지난 국가직에 비해서 봤을 때 난이도가 좀 평이한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국가직 시험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직은 출제위원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난이도 조정에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까다로웠던 문제는 10번 문제, 네, 고려시대 때 국가 제사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커리큘럼, 뭐 판서노트, 그 다음에 핵지총, 네, 요거 두 가지로 충분히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좀 크게 무리는 없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하나씩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됐던 시기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있는데, 네. 1번 문제는 선사 쪽 문제죠. 선사 쪽 문제인데 지금 1번에 기역번 지문 보시면 순배찌르개 나왔는데, 우리 개짜드라는 거는 구석기였고, 그 다음에 순배찌르개는 시기까지 모자라고 했는데, 이제 구석기 후기가 됐던 거죠. 네. 근데 벼농사를 짓는다 총동기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붉은 간토기, 네, 미, 민, 붉은 간하면 청동기인데, 거친 무늬 거울, 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반달 돌칼은 청동기인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눌러찍기 무늬 토기, 아빈문 토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석기, 빗살 무늬 토기보다 빠른 토기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가락바퀴 뼈바늘, 직조생활, 네, 신석기 맞죠.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네, 평이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불교 사상 얘기인데요. 아래 보시면은, 네, 성주 장군, 네, 호족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자처했던, 네, 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종파 가운데, 네, 2번은 이제 선종 문제가 되겠죠. 선종. 네. 그럼 선종 하면은 관련된 게, 스님들이, 네, 입적하시고 나면, 우리 화장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리 봉안탑이 나오고, 그 사리 봉안탑을 승탑, 그리고 따라 붙는 게 탑비가 있었다. 근데 승탑의 가장 기본형은 우리 뭐라고 썼냐면 팔각 원당형이다라고 했고요. 물론 고려시대 들어가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변형되는 형태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것까지 정리를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승탑 하면은 기본형이 팔각 원당형이고, 신라 말의 대표적인 팔각 원당형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다. 그리고 고려 때는 고달사지 승탑이 있다. 요 부분을 봤을 텐데, 이제 그게 정답으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많이 봤던 승탑이라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밑줄 친 이곳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네, 지역사입니다. 지역사. 네, 지역사 문제.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다. 자, 우리 고려 정종하면 업적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석영천도 시도했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은 우리가 석영이 됩니다. 석영. 석영천도를 시도했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거란대비 부대를 만든다. 광군, 광군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 평양, 석영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직지가 간행되었다. 직지는 우왕대고, 그 다음에 간행한 데는 청주 흥덕사가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우리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네, 이건 순천 송광사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조이총 나와 있는데, 조이총. 우리 무신직권기 초반에 난 가운데 김보당이랑 조이총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쵸? 김보당은 의종 복위 운동이고, 동북면 병마사다라고 했는데, 제가 타이틀을 좀 기억하시라고 했죠? 타이틀? 네. 근데 조이총의 경우에는 석영유수예요. 석영유수. 그래서 정답은 우리 조이총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강조의 정변 우리 거란의 2차 침입 때 봤던 얘기인데 당연히 수도를 쳤겠죠. 네, 개경이 될 거고 정답은 3번.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 네, 요거 기본 문제고요.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사쓰자.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은 그거죠. 국채 보상 운동과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다. 그렇죠? 근데 우리 것을 우리가 만들어 쓰자라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죠.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는 대구에서 서상돈,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에서? 평양에서 네, 조만식이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뭐 1번
회사령 폐지 요거 20년 얘기고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29년도 관련된 건 우리 신간회가 있을 거고요. 신간회가 지원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만식이 평양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농총동맹은 나중에 노동과 농민으로 분열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24년도에 만들고 27년도에 각각의 분야로 전문화되었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의 경우에는 통일과정 문제인데 삼국의 통일과정은 우리가 거의 맥시멈 수준으로 좀 늘려서 봤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또 자세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물론 지난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럼 내용 보시면 문무왕의 왕에 올랐다 나오는데 문무왕. 자, 우리 통일 과정할 때 제가 다섯 개의 주요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나당 동맹의 체결이고요. 동맹을 체결한 다음에 백제부터 멸망하고 부운동이 난리가 났다. 그죠? 그리고 부흥의 종결이 나와야 되는데 종결은 취리산 회맹이더라. 자,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당 전쟁이 있고요. 그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매기전투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다섯 개의 주요 포인트죠. 동맹, 백제 멸망, 그 다음에 백제붕의 종결, 취리산 회맹,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전쟁.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이에 집어넣는 건데 지금 먼저 보시면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삼국통일을 완성한 것은 문무왕이 맞다라고 하는데 백제 멸망까지는 우리 뭐라고 했었죠? 네. 무열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백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문무왕이 즉위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문무왕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나오는데 그러면 고구려 멸망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요. 그다음에 니은번. 당이 신라를 계림 도독부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자, 백제 멸망하고 사이에 들어갈 주요 사건 가운데 우리 개월수까지 따져서 순서까지 봤는데 계백이었죠. 계림도독부 설치가 663에서 여기죠. 그렇죠? 정답은 기역, 그 다음에 니은 해서 일단 1번으로 나왔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나오는데 이건 백제 멸망할 때 얘기니까 틀렸죠. 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장왕.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장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회유정책으로 보장왕을 요동 도독에 임명했다고요. 근데 또 반란 일으켰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나당전쟁 매기전투 이후 얘기예요. 이후. 네. 그래서 요거 언제 보냐면 우리가 발에 들어갈 때 발에 건국 과정할 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의 정치 제도 문제고요. 6번은 삼국의 정치 제도 문제. 관등제와 관직제도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네. 골품제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제약됐다라는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고구려의 지방관 얘기인데, 고구려의 대표 지방관이 뭐예요? 욕살이죠, 욕살. 그렇죠? 그래서 대성에는 욕살이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철역은지가 있다. 그래서 니은번은 반대로 되어 있네요. 틀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백제는 5부5방 시스템이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은, 신라는 십정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구서당 십정 얘기는 통일되고 나서 신문왕 때 우리가 편제가 바뀌면서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2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라. 네, 이것도 단답형 문제인데요. 자, 대대로 대내상. 네, 이름 비슷하니까 주의하자라고 하셨는데 고구려 수상 대대로 그 다음에 우리 발해 쪽의 수상은 대내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중정대는 발해 감찰이고요. 그 다음에 승정원은 우리 조선시대 들어가면 비서기관이죠. 네, 그 다음에 이성육부는 고려의 중앙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하면 발해 지방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기인제도는 인질제도, 그 다음에 노급제도는 우리 경제제도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있는데, 화엄사 각팡전은 각자 동그라미 치고, 자, 우리 조선의 17세기 들어가면 임진왜란 이후에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형 건축물이 나온다. 요때 좀 자주 봤던 건데, 팔각미죠.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네.
그래서 다층식 외형을 지었다. 규모가 큰 다층 건물. 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다. 우리 주심포는 봉부수 들어가면 되죠. 네.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 맞고요. 그다음에 부석사 무량시선도 이것도 역시 주심포인데 배을림 양식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더 나가서 어디까지 봤냐면 지붕 방식까지 봤어요.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작이고 나머지는 맞배다. 이렇게 봤었죠. 네. 근데 정답은 4번인데요. 네, 그래서 9번에 8번이죠. 8번의 정답은 4번. 고딕 양식이랑 르네상스 양식인데 고딕 양식은 고트족의 양식해서 중세 유럽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다? 명동성당이 있는 거죠. 명동성당. 네, 98년도에 만들어진. 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그다음에 이어서 9번 문제 볼 텐데요. 일단 힌트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9번의 첫 번째 힌트 보시면은 종래의 조선의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했다. 집대성 체크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둔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9번의 인물은 누구냐면 서유구입니다. 서유구. 지난 시험에서는 서유구 아버지 서우수의 해동농서가 정조 때 편찬됐다. 우리 판서노트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고개 시험에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집대성을 힌트로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고 근데 우리 둔전 같은 경우 요거까지 알았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은데 서유구의 둔전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핵지총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요거는 우리 지난 서울시 7급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문을 줄이면은 줄이는 만큼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핵지총은 좀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다 봐야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10번 볼게요. 고려에서 행한 국가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요 문제가 이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10번 문제. 자, 4번부터 거꾸로 보시면요. 예종 때 보건궁을 세워서 초제를 올렸다. 도교 사원이다. 네, 맞는 얘기죠. 우리 문종 이후 따라 붙는 숙종, 예종, 인종. 우리 많이 봤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도 네, 요것도 우리 기출 지문이죠. 숙종 때 기자사당을 세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1번이랑 2번이에요. 근데 둘 중에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1번. 태조 때 환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나오는데 환구단에서 제사를 올렸다 첫 기록이 성종 때예요. 성종 때. 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성종 때 사직을 세워서 지신과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네,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 2번 중에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10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은? 이란 문제인데, 지금 사료 내용 보시면은 병자년의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다. 네. 그 다음에 대의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지고, 네,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북벌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왕은 효종이라고 되면 딱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럼 1번 보시면은 남한선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했다. 네, 1번이 맞습니다. 1번. 1번. 우리 인조는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우리 조선 후기 5군영 가운데 제일 빠른 게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훈련도감이 될 거고 선조 때죠. 그 다음에 어청수는 인조 때,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숙종 때 금이요.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어청수에 설치는 4번 지문이 될 거고. 네. 설치한 걸 더욱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그 다음인 효종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이요를 발족시켰다. 네. 금이요는 숙종 때죠. 숙종 때. 그 다음에 중립외교는 광해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총융청, 수어청 만들었다. 호위청은 처음 나온 건데, 뭐, 앞에 뒤에 두 개가 확실한 지문이니까, 이건 인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좀 너무 평이하게 나온 감이 있는데, 정답은 2번 양전섭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어디까지 봤었냐면, 양지하문을 설치해서 측량을 했다. 그리고, 양지하문을 1902년도에 직계하문으로 개편해서 여기서 측량과 함께 직권 발급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쵸? 네, 요거. 그래서 정답은 2번 되어 있고요.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구했다. 요건 대원군이 이모군란 때한달 집권할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리기무하문은 80년이에요. 민씨정부가 개화정책에 몰빵할 때요, 초반에. 자, 그 다음에 은본위제 나오는데 은본위제는 갑오개혁 1차.
그다음에 근본이제 시도는 광무계요. 근본이제를 실제 시행했던 것은 메가타였다라고 했었죠.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됐고요. 그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지금 사료 보시면 22년도 3월 달에 상하이에서 다나카, 네, 누가 봐도 군인 이름이다라고 해서 우리 봤었는데 벌써 이제 시험에 벌써 세 번째 나오게 됐네요. 상하이 황포탄에 이거. 먼저 처음에 나왔던 게 경관부 시험이었어요. 그 제가 직렬을 구분하지 말고 먼저 나온 것들은 새롭게 나온 것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 두 번이나 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의열단 쪽의 활동, 국외 활동 상하이 황포탄인 거고요. 근데 의열단은 시험 문제를 보면 의열단은 어떤 인물이 뭐를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의 행보를 묻잖아요. 네. 그래서 지도를 잠깐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의열단은 19년에 만주에서 결성됐다. 그리고 20년대 국내에 들어와서 침투작전에서 이때 나오는 게 박상옥, 제섭주 나오고 독립이 안 되니까 이제는 중국의 관내로 들어가서 학교에 다니고 학교를 만들고 그때 다녔던 게 황포군관학교.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 그렇죠? 그리고 언제 또 나오냐면 1930년대 중반, 35년도에 난징에서 민족혁명당. 맞죠? 그 다음에 중일전쟁 터진 다음에 이동해서 한커우 가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그래서 행보까지 쭉 묻고 있었던 게 기존의 시험 문제였죠.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3번의 정답 3번 의열단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네, 가진 조선후기 역사서는 나 있고요. 단군부터 고려까지 그리고 고증에 입각했다.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했다. 네, 정통론 따진 안정복의 동사강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동사강목 같은 경우에는 단군, 기자, 마한, 삼국은 정통이 없고 무통, 네.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그래서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정통을 쭉 따졌다는 게 이게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죠. 우리는 뭐 이익의 제자다. 더 나가서 조선사는 열조통기다. 그 다음에 성리학 비판서인 철학문답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봤었죠. 그리고 이쪽 관련된 내용에서는 위만은 천적으로 앉혀준다. 그 다음에 삼국이 무통이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다 안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삼국이 대등하다. 균정론이다라고 해서 사료의 내용까지 봤었어요. 사료 내용. 고구려의 강대함은 백제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네, 요게 이제 사료의 내용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단답형 문제였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임진왜란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근데 임진왜란 순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헷갈릴만 했던 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니은하고 디귿인데. 니은하고 디귿.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어떤 사건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지도를 그려서 위치를 쭉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자 1단계 초기 패전 부산진 동래성 그 다음에 충주 건너갈 때 상주 전투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 그 다음에 3단계의 경우에는 조명연합군의 반격이에요. 근데 조명연합군이 반격을 할 때 평양성 깨고 그쵸? 그리고 내려와서 고양시 행주대첩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죠? 아니 고양시를 완벽하게 점령을 못했는데 어떻게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와야 되는 게 행주대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서 봤을 때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디귿번에 행주대첩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왕이 한성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디귿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이제 전투 두 개를 봤는데 우리가 명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된다? 정유재란 단계로 가야 되니까 제일 뒤로 물면 되고 중간에 나와 있는 그 7천량 이거 모의고사에서 제가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다룬 것 같은데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7천량에서 크게 패배했다. 요거는 우리가 이순신 백의종군 할 때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서 보면은 디귿 니은 네. 그다음에 7천량 먼저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명량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네. 그래서 지금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 자, 고려 전기에 문산계, 무산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네, 요걸 이렇게 단독으로 낼 줄 몰랐는데 우리 시험 요 정리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문산계랑 그다음에 무산계랑 있는데 이게 이름 때문에 헷갈릴 만하다고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어느 걸 강조했었냐면 문산계는 문신, 무산계는 무신 아니에요라고 했었어요. 문산계는 중앙이고 그다음 무산계는 지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판서노트 우리 성종파트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 때도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그게 지금 정답으로 나왔고요. 중앙의 문반에게 문산계, 그리고 성종대고 네, 무산계, 문산계, 무산계. 그다음에 중앙의 무반에게 무산계를 틀렸죠. 그렇죠? 이름 가지고 이제 약간 장난쳐서 낸 문제고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 문산계는 중앙, 무산계는 지방에 해당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리고 4번이 맞는 얘기예요. 탐나의 지배층과 여진 추장에게 무산계를 주었다. 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17번 인물 문제인데 신민의 회원이었고 안학 사건에 연루됐고 국대회의 내무부령 공포했고 그다음에 한국 국민당 또 나왔네요. 한국 국민당. 네, 요건 이제 김구 얘기죠, 김구. 네. 그래서 17번에 김구 문제고 1번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회의에 참석했다. 김구, 김규식 따라갔던 조소왕도 있었다라는 내용 봤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조직, 그다음에 조선 의용대를 이끌었다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김원봉 얘기죠. 네. 그다음에 안재홍과 함께 건준 하면은 대표 인물 몽양 여운형. 네, 재작년에 단독 문제 두 문제나 나왔던 분이고 그다음에 발췌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췌개헌은 52년도인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김구 같은 경우는 시험에 김구 암살 지문이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김구 암살은 49년 6월 달이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네.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파트인데 이거는 우리 지도 그리면은 금방 해결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한중연합작전 쪽 얘기예요. 한중연합작전. 제가 이쪽을 정리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먼저 위치. 네. 남만주인가 아니면 북만주인가. 그 다음에 인물. 남만주 쪽에는 양세봉, 북만주 쪽에는 지청천이다. 자, 그럼 지금 내용 보시면은 33년에 중국 부대랑 연합을 했다. 그 다음에 동경성 전투를 치렀다. 그러면 쌍사자 대동 이쪽은 어흥하니까 이쪽 동경성이니까 지청천 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양세봉 쪽은 양세혁명군, 양세형의 어흥해서 혁명군과 의용군이 합쳐서 영릉과 흥경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청천은 지독한에서 한독당, 한독군 그리고 따라 붙는 것은 중국의 호로군 전투는 쌍사자 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독당 산하의 조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본과 체결한 여러 가지 협약 쪽 얘기가 될 텐데 내용 보시면 군대 예산 얘기 나와요. 그럼 군대 예산 나오면 1904년에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의정서 이후에 1차, 2차, 3차 우리 3차라고 이름을 붙였던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항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3차 신협약 정미칠조항의 핵심 내용은 차관통치고 따라 붙는 부수각서에 군대 예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쪽은 사료에서 주의하자라고 했잖아요. 차관통치인데 차관이란 글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통감부는 을사조약 때 만들어지고 그때는 외교만 담당하다가 신협약 넘어가면서 권한이 확대되죠. 그렇죠? 그래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 임명한다. 우리나라 관리 임명할 땐 통감의 동의를 얻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따라 나올 것이다. 그 부분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정답 지문으로 나왔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통감부의 권한 확대.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있는데 자, 1조 보시면은 통일 관련된 3대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자주, 평화, 그다음에 민족적 대단결. 네. 그래서 이거는 7.4남북 공동성명 얘기고요. 7.4남북 공동성명 쪽의 시험 문제는 7.4남북 공동성명의 내용,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에다가 조절위원회 연락사무소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죠. 그죠? 남한은 10월 달에 10월 유신, 북한은 12월 달에 주석제를 통과시켰다. 사회지원법을 제정했다. 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 내용 기본에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번의 기본 합의서 아니고요. 2번의 조절위원회.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최초니까 2000년 6.15.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은 6.15보다 빠르다. 우리 98년도였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지방직 대비 한국사 전체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쭉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드렸는데, 혹시 해설 강의 들으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뭐 공단기 사이트 아니면 뭐제 카페 쪽으로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아, 아까 첫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 카페에서 제가 네이버 카페로 옮겼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들어오실 때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거기 인물 검색 쭉 해서 공식 사이트 뜨거든요. 요거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주소를 입력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문동균이니까, 네, 문 MON 히스토리 문 영어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네, 문 히스토리, 네, 요거 카페 쪽에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